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앉았으니까 주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불러봅시다. Excuse me, sir, ma'am, miss, mister, okay? 자, 그럼 excuse me, serv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말은 조금 그러니까 excuse me, sir 또는 excuse me, mister 하고서 얘기합시다. 됐어요? 근데 메뉴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나와 있고 그 밑에 뭐 재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배운 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an you explain what it i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can you explain what it is? 됐나요? 그냥 외웁시다. 대신에 변형은 줘봅시다. 아까 배웠던 거. Could you explain what it is? Could you explain what it is? Explain은 설명하다요. What은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Could you explain what it is? 이상 없죠? 자,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What is that? What is this?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 없는 분. 이렇게 들어갑시다, 먼저. Was it, what is this? What is that? 물어봐요. This는 이것이고, that은 저것이고. 됐죠? 그럼 저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What is that?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애매하게 돼 있을 때 자, is this a combo price? combo라는 건 묶음으로 돼 있는 거죠. 세트 메뉴예요. 자, 세트 메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 반대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빼버렸어요. 아, 왜냐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걸 내는데 만드는데 절제를 많이 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냥 is this a combo price? 원래는 this is a combo price인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뒤집으면 되죠. 주어선수로 뒤집으면 is this a combo price가 돼요. 그 다음 거 봅시다. What is a special for tonight? 오늘 저녁에 스페셜 요리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싸고 그 다음에 재료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싼 값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날의 스페셜 메뉴죠. 그러면 스페셜 메뉴에도 되지만 What is은 앞에서 했습니다. 아까 What is? 무엇이냐? 자, The special, special menu for tonight. 됐나요? 자, for tonight. 오늘 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오늘 밤에예요. 아시겠죠? What is the special for tonight? What is the special for tonight? 됐죠? 그 다음, What is the specialty of this house? 이랬어요. 자, this house라는 이 레스토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레스토랑 해도 되고 하우스라도 돼요. 이 집이라는 건 레스토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페셜티가 무엇이냐? 전공이에요, 바로. 그럼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메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럼 웨이터들이 얘기를 해줘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웨이터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 메뉴 읽는 건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아, 얘들 관광객인데 아, 온 지 꽤 된 애들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몇 가지 물어보고요. 얘네들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꺼리 끼지 않을 만한 메뉴들을 알아서 레커멘드를 해줘요. 그게 전문 웨이트레스의 아, 진짜 실력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정말 유명한 웨이트레스 또는 웨이터들은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셨죠? 그때는 까만 가방에 어떤 가죽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아, 그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객이 감동받지. 항상 그래서 그 웨이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웨이터들은요. 웬만한 직장인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 들어봅시다. Okay, I'll try that.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어디 있었어요? 전에 카페에 있었잖아. I'll try that. 해볼게요. 먹어볼게요. 한번 더. Okay, I'll try that. 이상 없죠? 그 다음 똑같은 거 주세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거 주세요. 그녀와 똑같은 거 주세요. Same thing as him. 그와 똑같은 거 주세요. 했죠? 그녀와 똑같은 거 주세요. Same thing as her. 쉽죠? 넘어가보죠. 주문을 이제 두 번째로 배울 시간입니다.